오케이, 자, 정형독해 리더 1번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궁리와 공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궁리와 공준. 이 궁리와 공준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얘기가 나와 있어. 그리고 내가 궁리하고 공준이란 말이 너무 어렵잖아. 궁리하고 공준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궁리나 공준이나 비슷한 의미로 쓰이더라고. 근데 궁리와 공준의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궁리라는 것은 어떠한 영역에서든 적용되는 진리라고 보면 되고 공준이라는 것은 특정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 둘다 진리인데 보편적이냐 아니면 특정하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긴 나와 있어. 근데 혹시라도 궁리, 공준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갖고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가는 거야. 자, 궁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주고 있어. 자, axiom is a logical self-evident premise. 자, 공리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자명한 전제입니다. 어디에서 it's most basic and universal.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논리적이고 자명한 전제가 바로 공리래. 그리고 공리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 공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no other premise, 그 어떠한 다른 전제도 are needed, 필요로 되지 않습니다. prove it 하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일반적인 진리다 보니까 얘가 진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전제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들으면 아 이건 진리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공리래. 자 그럼 공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전제야. 그리고 어떠한 전제냐면은 accepted as true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전제입니다. 단 뭐에 대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특정한이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만 진리지만은 이 공리는 뭐다? 일반적인 진리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 일반적이냐? 특정하냐? 어쨌든 둘다 진리긴 진리인데 그게 적용되는 영역이 일반적이냐? 특정하냐에 따라서 공리다. 또는 공준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너 뭐뭐이지만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지. 자, 공리와 공준이라는 용어가 have often been used 주로 사용되지만 어떻게 사용되지만 혼용되어서 사용되지만 혼용되어서 사용된다는 얘기는 차이점을 크게 구별한다는 거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 얘는 어떻다? 똑같은 게 아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육안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제너럴이냐, 파티큘러냐, 이거지. 자, 유클리드 기하학이 serve as 뭐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뭐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보편적인 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리와 공준의 차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지고서 공리와 공준의 차이점을 파악해 볼수 있다. 자, 그럼 유클리드 기하학이 뭐냐? 자, 유클리드라는 것은 그리스의 수학자네. 자,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는 came up with 무엇무엇을 생각해 냈습니다. 뭐를 생각해 냈느냐? 진술을 생각해 냈는데 어떠한 진술이냐? 그가 refer to 뭐뭐라고 언급한 진술. 뭐라고 언급한? 공준이라고 언급한 진술을 생각해 냈대. 자, 여기서 대세 정체는 뭘까? 그렇지. 목적적 관계되면서. 어디에 목적어 없어? 요 to라는 전치사에 지금 목적어 없는 거지. 요거 접속사 아니야.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위치로 바꿔줄 수 있어. 위치로. 아, 그는 공준이라고 지칭하는 진술을 생각해냈대. 쉽게 하고 그냥 공준을 생각해냈단 얘기야. And 그리고
divided 할 때, 여기서 divided라고 요 케이미 동사, divided가 동사가 되는 거지. 그 유클리드라는 그 수학자가 divide, 나눴는데, 그 공준이라는 개념을 into two group of five, 다섯 개로 이루어진 두 그룹으로 나누었대. 자, 공준이라고 언급하는 진술들을 생각해놓고 그 진술들이 10개가 있나 봐. 그 10개를 5개씩 두 그룹으로 나누었대. 자, 첫 번째 그룹, 어떠한 첫 번째 그룹이냐? 그가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classify, 분류한 첫 번째 그룹은 이 그룹들은 were actually general truths, 일반적인 진리, 즉 뭐다? 공리래, 공리. 그리고 이 그룹과 he 사이에도 지금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지? 뭐가 생략되어 있니? 그렇지, which나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어. 목적어는 참고로 여기에 없지, classify. 요 뒤에 목적어 지금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생각해내는 것은 공준이야. 그 공준에 대한 진술을 다섯, 열 가지를 내어놨더니 얘네들이 둘로 구분이 되더라고. 봤더니 그 첫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통념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걔네들을 공리라고 한 거고. 그리고 세컨드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뭘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공준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떠한 공준으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apply, 적용하는 공준. specifically 하니까 특정하게 어디에다가 적용하는 공준이었냐면 field of geometry 하니까 기하학이라는 분야에 특별히 적용이 되는 공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대. 자라고 여기 공준이 복사, 아니 복사란다, 복수. 그래서 apply도 복수. 다섯 개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진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공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개는 특별히 기하학 분야에만 적용되는 진리다 보니까 얘를 공준이라고 따로 분류한 거야. 그럼 앞에서 나와, 앞에서 무슨 단어였었더라? generally 반대 개념으로 나왔었던 게 particular. 그 particular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부사가 나와 있는 게 얘기했지? specifically, 특별하게, 특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얘는 particular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적용이 되는 게 공준이었었대. 자, 이두 번째 그룹 안에서의 진술들, 즉 공준들은 differ from 뭐뭐와 달랐었는데, 뭐와 달랐었느냐?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진술들, 즉 공리와 달랐다. in the sense 하니까 뭐뭐라는 점에서 달랐대. 뭐라는 점에서?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에서. 그럼 이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 공리와 공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겠지? 뭐라는 점에서 달랐대? 그것들이 would not necessarily. 자, not necessarily. 우리 이런 거를 부분 부정이라고 그러지. 부분 부정의 의미는 뭐가 되지?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닌. 두 번째 그룹, 즉 공준은 첫 번째 그룹, 즉 공리와 달랐는데 어떠한 점에서 달랐느냐?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공준이야, 공리야? 공준이야. 공준들은 반드시 뭐 했던 것은 아니었느냐? hold true 하니까 진실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반드시 진실로 적용된다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진리잖아. 공준은 그게 아니었다. 뭐 했을 때? 그 공준이 applied, 적용됐을 때. 어디에? 다른 주제.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만 진리라고 적용되는 게 공준이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하나. 여기 apply의 형태 가져가자.
이 오프라인 왜 나왔을까? 일단 오프라인 아니라는 거 확인할게. 이 오프라인 뭔데? 접속사 뒤에 PP 형태.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이 PP 형태가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지? 그렇지. 주어와 수동관계라는 얘기지. 그럼 얘 주어가 앞이나 뒤에 있는 절이라 그랬잖아. 앞에 절에 누가 주어로 나와 있니? 바로 요 데이지 데이. 공주. 왜? 공주는 자기 스스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거니까 어플라이드로 나와 있다. 그리고 그 공주니 특정 영역에서 진리였던 그 공주니 다른 영역에 적용이 되었을 때 그 공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실로 적용됐던 것은 아니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었던 거고 공리와 공준에 대한 차이점이 나와 있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공리 공준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복습을 함으로써 자기 거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이야. 자라고 핵심은 공리와 공준을 구별하는 것. 라고 공리는 일반적인 진리, 공주는 특별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진리. 자, 그리고 공리, 공준에 대한 설명 나와 있었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 일단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은 5번 문장 위치 좀 파악해 두도록 합시다. 위치. 여기서부터 이제 기약을 예로 들어갖고 설명을 하는 그리고 자, 그 외적으로 중요한 거 일단 공리는 일반적인 그 다음에 증명하는데 필요로 되는 다른 전제들이 필요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주는 일단 공주는 전제인데 전제가 지금 단수로 나왔으니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영역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걔네들은 같지 않다 그래서 혼용되어 사용은 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다른 개념. 자, 다음 divided 과거 형태 나와 있는 거 came하고 병렬 구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는 거 하나 가져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apply에 동사 원형 나오는데 specifically까지가 중요하니까 specifically까지 다 가져갈게요. 그리고 다르다. 공리와 공주는 다르다. 참고로 앞에 나와 아 이거는 쓸 필요 없어. 이해 못한 사람만 적어도 앞에 나와 있는 얘가 공준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얘가 공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공리와 공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진실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적용됐을 때 applied 형태가 PP 형태 나왔다는 게 포인트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